리액트와 리액트 훅스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리액트 훅스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훅스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에피소드가 총 120개 에피소드 정도입니다. 이게 에피소드. 여기다가 플러스 엑서사이즈 좀더 있어요.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연습이죠. 엑서사이즈 앱. 자. 해서 아마 좀 분량이 좀더될 거고 시간도 꽤될 겁니다. 시간도 아마 굉장히 좀 보통 하나의 과목 치고는 꽤긴 과목이 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하는 것이 일단 리액트와 리액트 훅스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는 이게 2013년도에 아마 나왔죠. 2013년도 예,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이고 그래서 앵귤러나 뷰보다 앵귤러 or 뷰보다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 그 리액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라이브러리의 어떤 비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볼까요? 리액트 대 앵귤러 대 뷰 2018년 정도로 볼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어떤 그래프가 보여요. 이런 그래프들 보시면은 이건 지금 뷰가 분홍색, 앵귤러가 파란색, 리액트가 초록색. 요게 이게 몇 년도죠? 2013년도 2017년도 2017년도 정도네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요 분홍색 요게 리액트입니다. 그죠? 빨간색이 앵귤러고 그리고 뷰가 초록색 밑에 있네요. 이게 몇 년도인가요? 횟수가 잘 안 나와 있네. 일단 어쨌거나 이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이 리액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액트 강좌를 그동안 안 했었더니 맛보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니까 리액트는 우수한 프레임워크라든가 코딩 패턴이 아니다. 패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용감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왜 이런 우수한 패턴이 아니냐니까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가장 나쁜 부분을 극대화한 그러한 라이브러리였다. 과거형이에요.였다. 이다가 아니고 였다예요. 과거형. 그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나쁜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뭐가 제일 나쁜 부분이죠?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얘는 클래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죠. 클래스. 클래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클래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는 나빠요. It's evil. 왜냐니까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는 원래 없던 거란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란 게 없어요. 프로토타입이 있을 뿐인데 그걸 클래스로 만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this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콜백 헬보다도 더 끔찍한 this hell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this hell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귤러나 뷰보다도 월등히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로 그동안 2013년 이후 2019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 2018년도까지 이어져 왔죠. 그랬는데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리액트는 굉장히 우수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리고 임뮤터블 데이터 제이스 임뮤터빌리티라고 하는 우수한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장 the worst part죠. worst part of JavaScript 요 세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요 세 개 그게 리액터 2018년도까지의 리액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하니까 2018년
10월 기쯤으로 상황이 전환. 어떻게 전환됐느냐니까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요 세 가지에서 the worst part of JS 이거 뭐죠? 클래스죠, 클래스. 클래스.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이게 타입스크립트 클래스하고도 좀 달라요. 타입스크립트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 근데 자바스크립트 클래스인데 요것을 제거한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이 부분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리액트 훅스입니다. 리액트 훅스 이걸 요거죠. 월스트 파트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말 이전의 리액트와 지금 2019년 3월의 리액트는 완전히 다른 리액트가 된 겁니다. 과거의 리액트, 현재의 리액트는 완전히 다르고 리액트 훅스는 리액트와는 완전히 다른 라이브러리가 된 거예요. 이름은 같은 리액트지만은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지만은 그리고 둘 다 뷰 라이브러리라고는 하지만은 훅스가 등장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다르게 된 거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리액트 훅스라고 하는 강좌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 에피소드가 대략 80회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총 120개의 에피소드로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리액트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난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나 다 매우 나쁘다. 뭐에 비해서 사이클 JS, 콜백 이런 패러다임에 비해서 매우 나쁘다고 지금 관전을 해왔어요. 근데 리액트 훅스가 등장함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에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고 리액트 사이클 제이 리액트와 사이클 JS와 콜백이 거의 같은 레벨의 어떤 패러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이클 JS가 리액트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 리액트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리액트고 리액트 훅스입니다. 리액트 훅스는 리액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마 일부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스크린바에서 강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스크린바. 스크린바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기 좋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튜브보다도 한 100배쯤은 공부하는 환경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바가 좀 지원하지 않는 일부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 일부는 어쩔 수 없이 VS 코드와 유튜브 환경으로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120개 중에서 한 20개, 많아야 20개 정도를 유튜브와 VS코드 환경하고 나머지 100개는 스크린바에서 진행해서 스크린바에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조합보다도 월등히 편리하고 월등히 학습 효과도 뛰어나고 자기가 화면에 있는 코드를 바로 수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GitHub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VS코드를 세팅하고 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죠. 자, 이어서 그래서 유튜브에 일부 에피소드가 너무 올라갈 때는 번호가 뭐 70몇 번이 올라간다거나 80몇 번이 올라간다거나 에피소드 그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스크린바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 강의로 바로 듣게 되면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